최근 유명 프랜차이즈 회장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죠.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아무 잘못 없는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. 실제로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또 오너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가맹점을 보호해 줄 대책은 없는지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호식이 두 마리 찍힌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논란 이후 온라인에선 해당 치킨을 사 먹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. 신용카드 결제액을 통해 해당 치킨의 요일별 매출 변화를 살펴보니 사건 발생 전주보다 최대 39%까지 매출이 급감했습니다. 조류 인플루엔자로 이미 타격을 입은 가맹점들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. 반토막? 그 정도 난 것 같아요. AI들도 그렇게 장사가 심하게 안 된 건 아니거든요. 걱정하자.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정우현 회장이 사퇴한 미스터 피자 가맹점주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. 지난해 정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한 차례 타격을 받은 터라 요즘 더 속이 탑니다. 압수수색 보도가 되면서 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도 그랬었고 다들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. 이처럼 본사 오너가 일으킨 문제로 가맹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작 구제받을 길은 막막합니다. 엄살이 아니라 대단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이번에 확인을 한 거죠. 본사에다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. 경영진의 위법 행위로 가맹점이 피해를 본 경우 본사가 이를 배상해주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관련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SBS 곽상은입니다.